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클래스, 네, 이제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사용한 상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 그 현재 어떤 클래스 문법이 네, 그 나오기 직전에, 그쵸? 나오기 이전에 우리 이제 어떤 상속,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이런 어떤 클래스와 같은 어떤 상속을 그 구현하기 위해서, 그쵸? 사용했던 네, 그런 어떤 방식 중에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요 자바스크립트 이제 클래스라는 어떤 문법적인 자 이런 어떤 지원이 되기 이전에 그렇죠? 이전에는 자요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자요 메서드를 사용해서 자 우리 이제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를 맺어주고 자 이런 어떤 상속의 어떤 개념을 자 이제 구현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이 클래스 기반의 자 익스텐즈 키워드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그 상속을 이제 그 구현 구현한 네, 그런 걸 이제 배워봤는데요. 그것이 이제 없던 시절에는, 네, 그것이 없던 시절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그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나마 이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상속을 구현하는 거는 그나마 편리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편리해진 거고. 근데 이거보다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예요. 이후에 자 ES6에서 뭐요 이렇게 좀더그 클래스를 통해서 뭐요 더 이제 클래스 기반의 어떤 이런 어떤 문법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이제 클래스 기반의 어떤 상속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상당히 좀 복잡하게 이제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자 그럼 또 요거 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요것도 없었던 시절, 그죠? 네. 그 시절에도 어찌됐건 그 상속을 그 구현을 했었겠죠? 네. 근데 사실상 이 방법은, 네. 이것도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크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어떤 이제 공부나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글쎄요. 네.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뭐좀 해볼 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볼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뭐 지금 시점에서는 자, 이거는 거의 예,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클래스 기반으로 자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아직까지도 뭐요? 오브젝트 크리에이터로 네, 이렇게 어떤 상속이 구현되어 있는 네, 그런 어떤 이제 라이브러리나 어떤 이제 프로젝트 네, 우리 이제 뭐 유지보수할 때든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상속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 구현되어지는지 그건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지금 당장 이것이 이제 많이 사용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뭐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오래전에 어떤 제작되어져 있던 이런 어떤 그 기존 어떤 프로젝트들은 자 이런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을 그런 어떤 이제 면접이나 이런 과정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회사가 뭐 이렇게 이제 신규 프로젝트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어떤 기존에 이제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유지보수 해오는 이제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는 이런 어떤 클래스적인 자, 이런 문법을 사용하는 게좀 별로 없겠죠. 네. 없을 수도 있고, 네. 아예 안쓸 수도 있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이제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되어져 있을 확률이 이제 높죠. 네. 그랬을 때 뭐요? 자,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좀뭐 수행할 수 있겠느냐? 네. 유지보수를 어떤 이제 담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자이 메서드를 사용한 어떤 상속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사용법 그리고 뭐 약간 복잡해요. 지금 시점에 어떤 클래스를 이제 공부한 시점에서 이렇게 이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를 사용해서 어떤 상속을 구현하는 것을 좀 공부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예전부터 이렇게 그 사용해서 그 상속을 구현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클래스를 공부하면 엄청나게 네 요거 이제 마치 그냥 그 수동 자동차를 수동으로 몰던 몰다가 뭐 요거 이제 오토매틱 자동으로 모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보여. 자, 수동에서 뭐예요? 자동으로 바뀌어졌을 정도로 뭐예요? 느끼는. 네,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클래스가 그 편하게, 편리하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편리하게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지금 시점에서는 자, 이 부분을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의미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제 내부 동작을 그좀더 이해하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또 이제 프로토타입 기반으로 이제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건데, 역시 이제 내부 그런 어떤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해를 또잘할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이제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뭐요? 또 이제 클래스를 공부하는데 또 도움이 이제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자, 이제 클래스 뭐요? 자, 이제 문법 지원이 추가되기 이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뭐요? 자, 우리 이제 객체 지향을 자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식이 바로 요 이제 오브젝트 점 크리에이트 자 이제 메소드예요, 함수예요. 자 이것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지금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해둘 그런 어떤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이제 크리에이트. 자, 요 방식이 이제 없던 시절, 그쵸? 자, 이제 없던 시절에도 뭐예요? 상당히 복잡하게. 어떤 이제 클래스적인, 그쵸? 구현을 이제 흉내. 자, 냈었지만 뭐예요? 자,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까지, 그쵸?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까지 알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 그래서 그 예전에 사실 그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지금의 이제 그래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저희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상속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떤 편리하게 느껴지는, 그죠? 그죠? 굉장히 이제 편리해졌다 이런 느낌을 여기서부터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좀 복잡해요. 그 프로토타입에 대한 어떤 그 내부에서 어떤 그런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가 없으면은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해요. 얘도. 그 얘보다 더 복잡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했던 것이 이제 클래스에 와서, 그렇죠? 여기 이제 클래스에 와서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핵심은 뭐예요? 자, 이 부분은, 자, 오브젝트 이제 크리에이트 방식은, 어찌됐건 뭐 여러모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을 이제 많이 주고, 또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이제 어떤 뭐 신규 프로젝트만 이제 항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속이 이제 구현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코드를 접했을 때, 그쵸? 어떤 뭐 이해를 또 이제 해야 되고, 또 이제 계속 어떤 이제 유지보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 프로토타입 기반으로 자 이렇게 이제 상속이 구현되어지는 그런 어떤 전반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게좀 필요하죠. 그런 이제 JS 어떤 내부 동작을 또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좀 복잡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앞에서 쭉 공부해 온 것을 열심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복습을 이제 잘안 했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좀 프로토타입 관련돼서 이렇게 좀 이해가 조금 잘안 되어 있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배우게 되면은 요 방식이 한번 들어선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할 거지만 이 부분 자체가 좀 복잡한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앞 과정에서 그런 어떤 필요한 부분들, 그런 어떤 선수학습이 좀더잘 이제 복습이 이제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자, 우리가 자, 1번. 자, 오브젝트, 자, 이제 크리에이트 메서드. 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요. 자,
자, 기본적으로 이제 오브젝트점 뭐 이제 메소드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요 안에다가 이제 부모 객체를 이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뭐 어떤 객체를 자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만들어 놨을 때뭐 예를 들면은 요 각각 이제 어떤 펑션으로 자 이렇게 이제 어떤 펑션으로 각각을 자 이렇게 두 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얘가 이제 그 어떤 parent 그죠? 어떤 클래스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부모 클래스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펑션이 뭐요? 어떤 자식 클래스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두 개의 어떤 펑션이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어떤 펑션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둘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요 둘을 서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자 이런 어떤 메서드와 또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등등을 이제 사용해서 요 둘을 서로 모여 연결을 이제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래스로 만들 때도 보시면은 자 클래스가 이제 좀더 어떤 상위의 어떤 개념이 되는 것들을 자 여기에다가 만약 어떤 사람 그렇죠 어떤 퍼슨이라는 자 이런 어떤 퍼슨이라는 어떤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자식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놓고 했을 때 근데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름이나 나이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든지 가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여기다 이제 정의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는 뭐예요? 각각의 어떤 이제 자식들의 어떤 그 자식들마다 어떤 가지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떤 힘이나 파워 이런 것들은 각각의 자식들이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정의해 놓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둘의 관계를 뭐예요?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상속 관계를 이제 맺게 되면은 뭐예요? 굳이 이제 그이 자식 클래스에서는 뭐예요? 이름이나 나이 같은 거는 여기다 이제 정의해 놓을 필요가 없죠. 네. 왜요? 여기 있으니까 부모에 있으니까 부모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굳이 여기다 이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개념을 그대로 여기다가 똑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펑션에다가 자, 이 펑션은 뭐예요? 그렇죠? 이제 부모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에다가는 이제 이름하고 뭐 나이 네, 이런 것들만 자 이쪽 펑션에는 정의가 되어져 있고 그렇죠? 자 이쪽 그 펑션은 뭐예요? 자식 역할을 하게 되는 이쪽 펑션에는 뭐그외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뭐힘뭐 파워라든지 자 이런 어떤 각각의 어떤 자식들만이 가지는 어떤 그런 특성을 여기다 이제 정의해 놓고 네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네, 기존의 어떤 클래스에서 이제 하던 자 이런 부분을 자 이렇게 이제 어떤 펑션으로 두개 만들어 놓고 지금 서로 이제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를 자 클래스에서는 뭐예요? 익스텐즈를 사용해서 그렇죠? 자 익스텐즈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를 이제 맺어 줬잖아요. 근데 얘는 자 이렇게 두 개의 펑션이 있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요거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자 얘를 사용해서 얘네 둘을 아무런 어떤 연관성도 없는, 그렇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사실 얘네 둘도 마찬가지죠. 별로 연관성도 없는데 뭐요? 서로 익스텐즈라는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서로 뭐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이런 관계, 상속 관계를 이제 맺게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브젝트, 자,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를 맺게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는 자. 그 이제 클래스가 나중에 나온 문법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지금 이런 어떤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메서드와 같은 역할을 자 익스텐즈라는 키워드가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또 이제 그 자식 클래스에서 이제 부모 클래스로 모여 예를 들면은 이제 이름 자식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자 보세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름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이름. 자 이게 나이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뭐 힘이라고 할게요. 힘, 파워. 네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우리 이제 자식 클래스를 통해서 new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new 해갖고 이제 만들 때 이때 뭐 이제 이름이나 뭐 이제 홍길동 집어넣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제 나이 집어넣고 뭐 파워가 뭐 300이면 300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new 해갖고 이제 객체를 생성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을 때
자, 요 자식 클래스에서 처음에 이제 요런 그 값들을 다 받겠죠. 네. 요 값들 이렇게 이제 다 받을 텐데. 요때 뭐예요? 요때 이제 홍하고 20, 이름하고 나이는, 네. 여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요 홍하고 20은 뭐예요? 요 위쪽으로, 자, 넘겨줘야겠죠. 왜요? 여기에 이름하고 나이를, 자, 이제 부모, 자, 생성자를 호출해서 뭐예요? 이쪽에 이름하고 나이를 전달해갖고 뭐예요? 여기서 이제 그 세팅이 되어지게끔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럼 이때 부모 쪽에 있는 뭐 생성자를 이제 호출, 물론 이런 뭐 인적값도 같이 이제 넘겨 보내는 거죠. 자, 이때 뭐예요? 이때 그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뭐예요? 슈퍼라고 했잖아요. 슈퍼. 기억나죠? 슈퍼. 네. 슈퍼. 네. 그래서 이 클래스는 클래스의 가장 그 대표적인 특징이 결국은 뭐예요? 이 익스텐즈와 슈퍼, 그죠? 익스텐즈와 슈퍼를 통해서 뭐예요? 이렇게 어떤 그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어떤 상속을 구현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우리 그 이해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문법이. 근데 이거 이전에는 그럼 이거 이전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도 자, 이런 그 슈퍼, 그죠? 슈퍼와 같은 역할을, 그죠? 슈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그 얘네 둘을 어떤 이제 부모 자식 간 어떤 관계처럼 이제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거는 얘가 한다라고 치면 얘가 한다라고 치면은 또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얘도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또몇 가지 또 과정을 또 이제 거치는데 자 우선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 요렇게 얘를 이제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부모 자식 간 어떤 연결고리를 이제 맺어준 상태에서 여기서 이쪽에서처럼 뭐예요? 슈퍼를 통해서 자, 이쪽으로 뭐예요? 이런 어떤 그 전달값들이 이제 전달도 되어져야 하고, 그죠?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클래스에서 슈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퀄이에요, 퀄. 네. 또는 뭐 이제 어플라이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 퀄이, 네. 요퀄 함수가 퀄 메서드가 뭐예요? 네.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이런 마치 이제 슈퍼가 이런 이제 부모 생성자를 이제 호출하는 것처럼 이 컬을 통해서 뭐예요? 디스를 그렇죠? 자식 요그요 자식 펑션이라고 하면은 요 이제 자식 그 펑션에서 뭐예요? 이 컬을 통해서 뭐예요? 디스를 자 이제 부모로 전달을 이제 해주는 역할을 이 컬이 이제 컬 함수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좀 비교를 좀 이제 뭐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좀 해놓고 보니까. 각각의 이렇게 이제 대응되는 게좀 보이죠. 그렇죠? 아,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 이런 어떤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그 사용해서 어떤 부모 자식 간 어떤 관계를 맺어 주는 역할을 자, 클래스에서는 익스텐즈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제 맺어 주게 된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어떤 컬을 통해서 뭐예요? 이쪽 자식 쪽에서 어떤 디스를 뭐 인자값도 같이 이제 넘기면서 이제 부모 쪽으로 전달을 해 줘야 돼요. 그때 이컬 함수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자, 이런 역할을 역시 또 이렇게 이제 ES6 이후에 뭐 이런 어떤 클래스 문법에서 자 슈퍼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존에 이제 했던 역할들을 이렇게 다 지금의 뭐예요? 이렇게 익스텐드 그 슈퍼 자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이렇게 좀 적어드려서 그런 거지. 요거 이후에 또 이제 과정들이 이제 약간 어떤 프로토타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조금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네. 그리고 어찌됐건 이거는 상당히 그 내가 직접 하나하나씩 이런 연결고리를 맞춰줘야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거는 뭐 우리 이렇게만 해주면은 이런 어떤 관계가 다 맺어지고 어떤 상속이 이제 구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어찌됐건 이제 핵심은 자, 이런 어떤 그림을 통해서 아, 이렇게 어떤 1대1로 대응되는 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죠?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메서드는 아, 익스텐즈 키워드하고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어지는 거고. 자, 이제 컬 함수는 요 슈퍼하고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서로 이런 어떤 관계 있구나. 이렇게 대응되는 어떤 관계 있구나. 네, 이런 것을 좀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시간이 됐으니까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자,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시작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